드디어 특집 JTBC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JTBC 히든싱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쉬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와, 준비 제대로 했네. 제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이유를 아시겠죠? 히든싱어 JTBC.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역대 가장 강한 태풍 경험하지 못한 위력, 괴물태풍 힌남노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오늘 JTBC 특집 뉴스룸은 3부에 걸쳐 태풍 소식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힌남노의 위력은 우주에서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눈을 중심으로 큰 비구름이 휘몰아칩니다. 크기는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고도 남습니다. 태풍은 잠시 뒤인 밤 11시쯤 제주도를 지나 내일 새벽에 내륙에 올라옵니다. 지금 제주에서 180km 앞까지 왔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날 걸로 예상되는 남해안 지역들의 취재 기자들 연결돼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제주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지금 화면으로 봐도 바람이 심하고 비도 많이 내립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태풍의 길목 제주입니다. 오늘 밤 자정에 태풍이 제주를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한 비바람 탓에 눈을 제대로 뜨기도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이곳 제주 서귀포항에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태풍이 다가옴에 따라 비바람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빠르고, 그리고 이 태풍이 올라오는 시간과 물이 차는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어선들 450여 척인데요. 인근의 항구에서 피항을 왔습니다. 서로서로 단단하게 틈없이 묶어놨습니다. 큰 파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곳 서귀포의 만조 시간 오후 6시 20분이었습니다. 파도가 크게 일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저 새섬입니다. 이 새섬을 파도가 덮쳐서 마치 섬이 폭포처럼 보였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주도는 오늘 오후 10시부터 심야버스 운행을 중단합니다. 기상청은 지금은 상황을 점검할 때가 아니다. 안전하게 실내에서 머물러 달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남동쪽 서귀포죠. 또 해안가나 저지대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외출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힌남노의 예상되는 위력을 지역별로 또 시간별로 차근차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윤영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태풍 힌남노가 지금 제주 턱밑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언제 어디에 가장 근접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오후 6시 기준으로 태풍이 지역별로 가장 가까이 지나는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에는 지금부터 3시간쯤 뒤죠. 오늘 밤 11시쯤 40km까지 접근합니다.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고요. 매우 강의 센 강도입니다. 그리고 나면 전남 완도에 새벽 2시에 90km 떨어져서 역시 매우 강 상태에서 지나가고요. 경남 통영에 새벽 5시에 상륙합니다. 강도는 이때부터 강으로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주와 부산, 양산 등을 아침 6시에 지나가고 경주와 포항에 아침 8시에 도착했다가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보다 가까이 지나는 시간이 4시간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오늘 밤 11시쯤에 제주에 가장 근접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 140km 앞까지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집 뉴스룸 2부 이어가겠습니다. 활성 비타민을 바로 먹으면 바로 빡 흡수가 쏙